올해는 쇼패딩이 유행이잖아요. 오늘 요 데일리 붐붐 패딩으로 후디 준비해봤어요. 안녕하세요. 핑 리얼핏 66 사이즈 오늘 패딩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패딩이 탱정탱이라서 많이들 입고 다녔는데 올해는 이제 살짝 바뀌어서 쇼패딩이 유행이잖아요. 쇼패딩이야말로 예쁘고 따뜻하기까지 한 겨울 필수템. 딱 하나만 사도 겨울 내내 뽐뽑을 수 있는 쇼패딩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핫핑에서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데일리 봉봉 패딩입니다. 색상은 아이보리, 블랙, 그레이, 브라운 총 4가지 컬러로 폭넓게 만나보실 수 있고 착용감이 가벼우면서도 포근한 하이넥 디자인이 특징인 패딩이에요. 무엇보다 3만원대 가성비 제품이라 데일리로 막 입기 좋은 아이템. 오늘은 요 데일리 봉봉 패딩을 들고 4가지 코디를 해볼게요. 호호! 먼저 제 스펙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제 키는 165, 하이는 에서 이 사이즈고 하이는 지에서 엑스라지를 입습니다. 핑에서 구매한 옷을 입을 때 상의나 원피스류는 1에서 2 사이즈, 그리고 아우터는 3 사이즈가 잘 맞았어요. 핑 리얼핏. 오늘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룩은요, 캐주얼하면서 러블리한 느낌으로 플리츠 미니스커트와 코디해보았어요. 하체 통통 열어서 타이트한 하이보다는 A라인으로 퍼지는 스커트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플리츠 디테일로 되어 있어서 군살이 드러나지 않아 마음에 들었어요. 상의는 도톰한 니트와 함께 입었는데 입체적인 꽈배기 짜임으로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겨울 느낌 그 잡채잖아요. 살짝 루즈 핏이라 미니스커트와 코디하니 한층 더 러블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룩은요, 요즘 코듀로이 소재가 유행인 거 아시죠? 와이드 팬츠, 주먹 팬츠, 스커트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컬러감 있는 와이드 팬츠와 입어보았어요. 에빌리 와이드 팬츠는 업데이트하자마자 베스트 상품으로 인기가 많은 아이예요. 저는 딥한 민트색 컬러로 입어보았는데 완전 MZ 느낌. 도톰한 소재인 만큼 핏이 애매하면 부해 보이는데 적당히 낭낙한 핏이라 군살을 싹 커버해주는 느낌이에요. 그 라인이 더 예뻐 보인다는. 몽글몽글한 귀여운 맨투맨과 코디해보았어요. 여기서 하의만 조거 팬츠로 살짝 바꿔주면 또 다른 느낌. 어그 부츠랑 비니도 같이 매치해주면 찰떡일 것 같죠? 세 번째, 편안하게 니트 원피스와 코디. 도톰에서 한겨울까지 입기 좋고 바디라인에 핏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었어요. 반지법 디테일은 작년부터 여성 의류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반지법이랑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되어 있어 캐주얼하면서 담백한 느낌이에요. 딱딱하고 부드러운 소재감이라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답니다. 165인 저한테 오는 기장감 참고해주세요. 벌써 마지막 룩이에요. 이번에는 패딩 코디의 정석인 청바지와 매치하였는데요. 데님은 가을 겨울에 더 자주 입어지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핫핑은 없는 바지가 없는 소문난 바지 맛집인 거 아시죠? 고비드 청바지는 적당한 와이드 핏에 차분한 진청 컬러입니다. 어느 각도에서 봐도 예쁜 와이드 팬츠라 저도 개인 소장한 아이템이에요. 부분이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활동성이 좋고 안감이 김으로 되어 있어서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짜잔! 자, 여러분들 패딩 코디 잘 보셨나요? 저희가 이렇게 패딩 코디 4가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제 고민할 필요 없죠? 그대로 트라이! 그 예쁜 코디 저만 입을 수 없으니까 제가 입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글로 남겨주시면 데일리 봉봉 패딩을 추천하여 한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겁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